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2021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캠퍼스 보금화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백성예술대학교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021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선교단체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린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는 평화한국, 예수전도단 등이 주최하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평화통일연대 등이 협력했습니다. 김동춘 통일코리아 선교대회 대회장은 남북의 근시안적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공존과 평화라는 먼 시야의 미래를 바라본다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평화로운 연합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강사로 나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문제가 첫 번째 의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기들이 1945년에 그 미국이 그은 거거든요. 그은 그 38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속죄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이만열 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은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통일을 통한 부가가치를 평화적으로 증진시켜 갈 때 통일의 길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평화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수전도단 창립자 오대원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먼저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ring culture, 돌봐주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 돌봐주면서 관심 가지고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캠퍼스 보금화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백석예술대학교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세례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 2부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2020 학원 보금화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8명이 입교하고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허찬 교목실장은 세례식을 결혼에 비유하며 세례 이후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이 결혼 이전의 삶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전의 습관들, 삶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학우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날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을 얻은 죄인임을 고백한 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서약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학생들은 한 명씩 강단에 올라 허목사의 집례하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이후에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된 경품들도 추첨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랑 말씀 듣고 이제 택불 수업하면서 세례식이 딱딱한 줄만 알았는데
되게 재밌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진행이 되어서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예대 측은 백석학원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것이라며 학원 복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신앙을 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가정예배를 돕는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한하은 기자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속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말씀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를 던져주고 마음 모아 기도를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분 안팎의 이 영상은 코로나19로 교단의 영상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자 예장통합교육자원부가 마련한 가정예배 영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새롭게 아동부 공과교육 교재에 포함시킨 가정예배 영상을 전국교회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소규모 교회나 어린이 예배 영상을 따로 제작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해 매주 설교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 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정 예배를 시도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면 예배가 어렵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 회복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그동안 총회 공과와 관련 영상 자료를 보관하는 한국장로교 출판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하은입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만 3세 유아부터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동성애 옹호를 가르치는 건 교육폭과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측 인사를 모두 배제한 채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측은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사회적 교육적으로도 합의가 없었다며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감 면담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0%를 기록했지만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4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0.1%를 기록한 뒤 넉 달 연속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10% 뛰었고 집세는 0.7%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생활물가는 지수상으로 안정적이나 국민이 많이 체감하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3차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가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질문에 83.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안산시에 신청했고 시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6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5천만 원 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일부터 직장인과 공무원 신용대출 상품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절반인 5천만 원으로 낮춥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낮췄고 수협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적용 중인 국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인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됩니다. 다만 군은 지난해 추석 전에 입대해 넉 달 넘게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5인 미만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계획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는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 일본에서 자랐고 2018년 일본 정부의 훈장인 6가지 우길장 중에서 세 번째인 우길중수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한 긴급회의를 현지 시간 2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최근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보라 우드워드 주 유엔 영국대사는 아시아와 아세안 이웃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에 대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식염수로 채워진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신 관련 특별 단속에 나선 중국 공안이 3천회 분량의 가짜 백신을 압수하고 관련자 8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백신은 중국 국유회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아이커웨이의 위조품이며 생리 식염수로 채워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쿄와 수도권에 발효된 긴급사태를 3월 초까지 한 달 더 연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이후 중단된 여행 지원 사업과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도 기간이 연장되면서 현 상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긴급사태 연장에도 확산세를 잡지 못해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 경우 스가 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 북동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물론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이 모두 멈췄습니다. 펜실베니아주부터 뉴 잉글랜드 지역까지 약 30일에서 61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는 2016년 70cm의 적설량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이게 됩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눈폭풍이 우리의 백신 접종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문화사역 비영리단체 더 모자이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은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한 음악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게 됩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사역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더 모자이크는 공연, 버스킹, 방송 등 문화사역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날 더 모자이크 이영철 대표는 청년 복음화율이 4%에도 못 미치고 기독교 문화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구티비와 함께 문화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금정구 기독교연합회와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최근 금정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 450만 원을 금정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연합회장 정명훈 목사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교회가 각 구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도 교회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63개 시민단체연합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국가위원회를 소집해 태아 보호에 대해 국가적인 대응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윤성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낙태죄는 법적 차원의 문제라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태아의 생명이 보호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QTM이 Dear Love란 주제로 온라인 큐티 페스티벌인 큐페온을 개최합니다. 큐페온은 큐티와 관련된 말씀과 간증으로 청소년,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수련회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를 비롯해 게스트로 가수 범키, 작곡가 주영훈 등이 출연합니다. 청소년은 2월 15일에서 17일, 청년은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QTM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한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가 쓴 논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친일 성향이 강했습니다. 한낱 주장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